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초 완성 5강 1-4 혼합 문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하고 1-1이 나오면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 1-1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1-1, 1-1, 2-1, 다시 1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갑니다. 자, 모든 부모님들은 come to 부정사예요.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뭘? 됐죠, 리아를. 됐다면 주어 동사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if절이 이렇게 낀 거예요. 이렇게. 됐죠? 아, 다시요. 모든 부모님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대절이야를 뭘? 과일과 야채들이 환영받는다라는 걸 만약에 이 표현 그들이 미리 포장이 되어진다면 동봉된 곽으로 이 패킷은 여러분 곽입니다. 막 우리 한 곽, 두곽할 때요. 이렇게요. 방울토마토 담는 그곽 있죠? 씨름 밀봉된 이런 뜻이요. 밀봉된 팩 안에 from the shop, from the shop 가게로부터 온.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 이들은 그들은 과일을 받는 겁니다. 과일하고 뭐요? fruit과 vegetable을 받습니다. 미리 포장이 되어진다면 밀봉된 꽉 안으로 뭐요? 가게로부터 과일과 채소들이 환영받는다라는 걸. 자, 2번입니다. please요. 명령문이죠. Don't send. 보내지 마라. 어떠한 food도 into 뭐뭐하도록 학교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때 명사 대 ing는 포함하고 있는이죠. 견과류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뜻인데 이때 나오는 이 ing는 여러분 요걸 수식하지 않습니다. 뭘 수식해? food를 수식해. food. 그러니까 지금 문장의 형태가 이렇게 전명구로 이렇게 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보내지 마라. 어떠한 음식도 학교 안으로. 어떠한 음식이야? 포함하고 있는 명사 대 ing잖아요. 명사 대 ing. 뭐뭐 하고 있는 견과류를 포함하고 있는 as는 기본적으로 때 때문에로 가장 많이 씁니다. 그죠? 지금 이 문장이 어렵다면 이 문장을 참조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요. 어떤 아이들? 명사 대 전명구잖아요. 그러면 뭐뭐을 가진 이릅니다. 명사 대 전명구 가진. 자, 심각한 견과류 알러지를 가진. 자, 위에 거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보내지 마라. 어떠한 음식도 어떤 포함하고 있는 이죠. 견과류를 명사 대 ing 뭐뭐 하고 있는 as 때 때문에. 자, 그래서 이 2하고 2-1을 비교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1로 갑니다. Keep in mind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죠. 뭐뭐 해라. 기억해라. 뭘? 됐절이야를 됐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뭐가 끼었다?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것이 끼었다. 해석 다시 합니다. 기억해라. 만약 네가 놓친다면 중대한 문장을 그들은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걸. 해석 다시 해볼까요? 기억해라. 뭘? 만약 그들이 중대한 문장을 놓친다면 그들이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교수 내 옆에 있는 만들었다. 그 수학 문제가 이제 메이드가 지각동사 사역동사야. 지각동사 해석하는 방법. 사지사원 해석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을을이 아닌 늙은이가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들었다. 그 수학 문제가 책상 위에 있는 풀려지도록 by the clever boy 영리한 소년의 자, 36페이지입니다. still. still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여전히라는 뜻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are times.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냐? You have got to say no. 네가 no라고 말할 때. 여기서 왜 끊어 읽었냐면 여러분 영어에서 이렇게 명사하고 또는 대명사는 나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어 읽은 거야. 그다음에 이 앞에 나오는 이 동사가 다로 끝났잖아요. 그럼 뒤에 나온 동사는 무조건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 다시 합니다. 자, 때가 있어요. You have to. Have to, got to예요.
have got to 그러면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말해야만 하는 노라고 설명했다. 그 보증 전문가, 그 회사. 자, 문장의 구조를 약간 문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콤마 콤마가 나와 있는 걸 이게 직접화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동사고, 그다음에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의 보증 전문가는 설명을 했습니다. 뭘? 요것을 이렇게 해요. 때가 있다라고, 시간이 있다라고, 네가 말해야만 하는 노라고. 자, 2-1 갑니다, 여러분. Keep in mind, 기억해라, 뭘, 대절이야를 기억해라, 이런 뜻이죠. 근데 문장이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왔어. 지금 이 문장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왔어. 여러분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왔으면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overstimulating, 자극을 받아서, 자, over. 지나치게 자극을 받아서 이런 뜻이에요. 자, 2-1 해석 다시 합니다. 기억해라. 시각적으로 지나치게 자극 받아서. 아이들이, 주어죠. 동사.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뭘로 가야 되죠? 됐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가야 되죠. 많은 어려움을. 자, have a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요. 집중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and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뭐요? 앞에 동사를 나오는 걸 찾아야지. 그럼 여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병렬이죠.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end of it.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 뭐뭐을 가지다. 그리고 결국 심각한 학업 성적을 갖는다라는 것을. 자, 깔끔하게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라. 시각적으로 자극받아서 아이들이 가진다고. 많은 어려움을 집중하는데, 그리고 결국 가진다고 심각한 나쁜이, worse, 나쁜 학업 성적. 3-1입니다.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가 됩니다. 이렇게. 동사는 바로 끝내야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 혁신이 바꾸는 우리의 삶을 by ing 뭐뭐 함으로써이다. 그죠? 가능하게 함으로써다. 뭐요? 사람들이 일하도록 서로 서로를 위해. 자, 밑에 나오는 4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사는 요청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녀에게 such as 뭐뭐와 같은 나의 누이들과 같이 결혼해 달라고 그와 한번더그 신사는 요청했다. 그 아름다운 숙녀들에게 내 누이와 같이, 내 누이와 같으니 결혼해 달라고 구하. 자, 1-1입니다. get to 부정사, come to 부정사. 그러면 여러분,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realize,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대절이야를. 됐다면 뭐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주어잖아.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 마찬가지로, Because of가 이렇게 끼었네요. 이까지요. 이렇게 삽입구입니다. 모르겠으면 이 문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다. 공포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것.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추레들은 밟다 이런 뜻이에요. 알려지지 않는 인생의 길을 밟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실수를 만든. 자, 2-1 갑니다. 하나의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비동사 뒤에 이렇게 대시 나와요. 비동사 뒤에 대. 그럼 비 대시 되겠죠.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뭐냐? 그러면 humans, 이게 주어고, lived가 이렇게 동사예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부사구가 끼었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하나의 가능한 이유.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이다. 뭘? In a world, 세계에서 위험한 약탈자의 세계에서. 자, 이 where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관계 부사예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뭘 받아? 이때 나오는 world를 받는 거야. 그들의 have, 가져야만 하는 그들의 재치를, with 재치입니다. About them, 그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뭐요? 그들은 이따
predator, 약탈자를 바뀌었습니다. 피하기 위하여 being killed요. 수동이죠. being killed, 살해 당하는 것을. 자, 깔끔하게 여러분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가능한 이유는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이다. 세계에서 위험한 약탈자. 어떤 세계입니까? 그들이 가져야만 하는 그들의 재치를, 그것들에 대하여 피하기 위하여 being killed, 살해당하는 것을. 3번입니다. Sometimes, 때때로 약초들은 appear 다음에 여러분 to 부정사 그러면 appear가 나타나다라는 뜻도 있거든. 근데 appear 다음에 이렇게 to, appear 다음에 to가 나오면 뭐뭐처럼 보이다. appear 다음에 to가 나오면 뭐뭐처럼 보이다. 형용사가 나와도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때때로 약초들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work는 여러분 세 가지 뜻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번, 일하다. 기계는 일하지 않죠. 기계는 작동하다. 그 다음에 어떠한 사물이 효과가 있다. 이런 세 가지 뜻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약초들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since죠. since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이때 나오는 동사가 과거가 아니죠. 그럼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혈액 순환을. 3-1 갑니다. 과학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뭘? 됐다면 주어 동사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기 전에 콤마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어 이렇게 동사. 됐죠? 그들이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혈액 순환을 때때로 약초들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자, 4번 갑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째 끊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뭐요?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자, 해석 다시 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많이 헤드 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이. 자, 관계대명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삽입이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삽입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선생님, 이걸 안 보여요. 연습을 해야죠. 보이겠어요? 연습을 해야죠. 자, 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이 끝내지도록 우리에 의하여. 어떤 일이야? 어떠한 일? 우리가 받았던 그 일이 끝내지도록 우리에 의하여. 3분 안에. 자, 해석 다시 해볼까요? 자,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가 받았던 끝내지도록 우리에 의하여 3분 안에 이런 식으로. 자, 1-1로 바로 갑니다. 됐죠? 그 전문가들은 come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 아주 잘 나오죠. 그죠? 자, notice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됐절이야를. 자, 됐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가 나왔다? 콤마가 나왔다.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하고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해석은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죠. 해석 다시 합니다. 전문가들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뭘? 제니퍼가 부쉈다라는 것을, 자, break down요. instruction, 그 지시사항을 쪼갰다라는 걸 into 뭐뭐으로 아주 작은 chunk, 덩어리로. to 부정사, 뭐뭐하기 위하여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수를. 그리고 자, and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요거랑 병렬이 되겠네요.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수를, 그리고 최대화하기 위하여 생산성을 제니퍼가 분해했다라는 것을. 뭐요? 그 지시사항을 작은 덩어리로. 자, 2번 갑니다. 자, keep in mind, 기억을 해라. 뭘 기억을 해라? 근데 ing로 시작하고 쭉 콤마가 없네? 그럼 뭐예요? 바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쭉 가고 이게 동사죠. 그러면 이게 동사죠. 기억해라. 이라는 것은 그러한 조건 속에서 줄인다라는 것을 사람들을 뭘로? 기계로. 자, 이때 나오는 reduce는 여러분 줄이다보다는 격화시키다가 좋겠네요. 격화시킨다라는 것을 사람을 기계로. 자, 명사대 ed가 나왔죠. 뭐뭐 해진되어지니 만들어진. 자, the reason is that, 여러분, 비동사 뒤에 이렇게 대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앞에가 이렇게 reason이잖아요. 앞에가
앞에가 이렇게 reason is that 그러면 이때 나오는 that을 여러분 because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게요. 그러한 제품들이 팔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에서 좀 더 비싸게. 자, 다시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뭐뭐 때문이죠. 뭐뭐 때문에. 그 지역 시민들이 지불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제품이 팔릴 수 있기 때문이다.